일단 와 잠깐 이 고기 좀 보고. 미쳤네. 그래 밥을 먹으라는 데가 밥을 먹으라는 데가 어디 갔냐. 조금 있네. 조만간 안녕하세요. 더더면더 형배입니다. 자, 지금 8시인데 겨울철 8시에 통발로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발 비법 꽃고대 소스랑 같이 곁들인 그 된장에 들기름까지 곁들인 미끼 갖고 오늘 통발 한번 놓겠습니다. 지금 통발 놓으려고 된장 닭사료, 치고 집중한 들기름까지, 우와. 국산쌀까지. 야. 이리고도 고기가 안 먹으면 어떡하죠? 이제, 닭사료, 완성했습니다, 닭사료. 여기 딱 갖고 왔습니다, 여기 딱 갖고 왔습니다. 요거 넣어갖고, 고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고소하다. 이거 살짝 반은 좀 넣어놓고 혹시나 모르니까 반 넣어놓고. 근데 이거 큰일났네 피디님.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통발이가 미끼가 안 다치면 이거 고기가 안 잡힐 것 같은데. 자 뭐 여기는 간단해요. 놓을 거 없으면 퉁 던져놓으면 돼요. 이거, 아, 이렇게 해야 되나? 고기가, 아이고, 안 들어가겠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야, 이거 비장사태다. 야. 이거 비장사태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땅 파야 돼요? 예? 그냥, 네, 그냥 땅, 놔. 어? 그냥 놓고 가주면. 아니, 고기 이게 들어갈 구멍이 안 들어가. 뒤집어 놓으면 되지. 뒤집어도 안 돼. 왜냐면, 봐봐요. 이게 왜 조금 빼서 들어가요? 큰일이네. 잠깐만. 야, 이거 장난인데? 여기는. 들어갈래나? 야, 이거 큰일이네. 땅 파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씨. 야, 이거, 씨. 잠깐만요, 피디님. 아, 이거, 이씨. 이 수익, 이거, 이 조정을 못하네. 잠깐만요, 가까이서. 땅이 파야 되겠다. 아이씨. 자, 쭉 보세요. 아이씨. 어우. 땅 파야 돼, 이거. 아, 나 미치겠네. 근데 가재물은 역시, 겨울이 돼도, 겨울철 역시, 그래, 차갑지 않아요. 아이씨. 아니 여기는 물이 안 차가운데 여기 바위 있는 손이 더 차고 여기 물은 안 차고요. 오 됐어. 잠깐만 이제 물 빠지는 거. 아 편하게 하려고 다 꼭 그게 안 돼. 역시 실수야. 저기 있는 고기는 다 어디 간 거지? 이 정도면 딱 된 것 같죠? 응? 이 정도면 이빨에 들어가겠죠? 자 이제 하나 됐고요. 자 두 번째 비밀 장소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사실은요, 여기가 빨래터예요. 보이시지만, 여기 빨래터네, 빨래터인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죠? 여기 고기 바글바글해요. 지금 여기 많아요. 여기에다가 한번 통발 한번 나눠놓겠습니다. 오, 잘 안 보이지? 와. 오. 와, 이거 족대를 갖고 떠들어야겠네. 와. 몇백 마리는 되겠는데? 몇백 마리? 야, 몇백 마리. 자, 여기는 기대가 된다. 이 가재물 속에 더 대박인데? 자. 뭐 답이 있습니까? 자, 잘 던져야죠. 아쭈. 끝. 아씨. 저 호텔 어떻게 건져요? 아, 그 깜빡했나?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 저 호텔 어떻게 던지냐고요? 아, 나 진짜 일단 고기가 있으면 뭐. 몰래 들어가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아, 나 진짜 깜빡했네. 아, 나 진짜 저거 끈을 좀 길게 갖고 왔으면 했는데. 아, 나 이래서 도면 넘어가 봐. 아. 자, 이거 이제 이 통발은 또 다른 유형의 통발로 딱 한번 나눠놓겠습니다. 이게 살짝 그냥 냄새가 딱 놓고 이러면 누군가 아무도 모르겠고 이거는 지금 저 와 이거는 문제가 안 돼. 저게 문제네. 와 어 여기 역시 물이 따뜻해. 아 야 여기도 야 여기 샘물인데 빨래터거든요. 근데 고기 많습니다. 자 내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 일찍 와서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와, 야, 고기 진짜 많다. 예? 야. 아니, 근데 도대체 저거 어떻게 가지냐고나 미치겠네. 오, 고기 봐. 야. 안 보이지? 들어간 놈도 있는 것 같은데, 냄새. 안녕하세요. 도면도면의 흠표입니다. 아, 드디어 통발 건지러 왔습니다. 짝대기 딱 갖고 와갖고 통발 건질 거니까 한번 고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근데 밖에 고기는 겁나게 많아요.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저 고기가 있는데 저 과연 저 고기가 통발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 어제 머리가 다 나빠갖고. 고기는 많은데? 아, 짧다. 아, 됐다. 아, 예. 야, 팔뚝, 와, 보들스발. 야, 와, 이씨. 와, 어, 뭐. 와, 야, 씨. 뭐, 이 정도는 잡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와. 자, 이제 두 번째. 에이, 이거는. 와. 역시, 통발은, 이거는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안 된다니까, 이거. 아. 아, 이거는 조금밖에 안 들었네. 야, 이건 뭐. 이건 조금인데.
거기니까 하나만 해도 뭐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안 되는데. 야 이거 벌써 야 뿌듯합니다. 올해 첫 통발 한 방으로 그냥 한 세 사발 두세 사발 다 잡았습니다. 와 또 이제 하나 더 있어. 세 개 왔으니까 그 두 번째 또 두 번째 원래 두개가 없었는데 잘 들은지 모르겠네. 이게 와 과연 들어갔을까 모르겠네. 어제 그 땅 열심히 팠는데 땅 열심히 팠는데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눈물은 조금 하긴 한데 그래도 또 그렇잖아. 고기가 안 보이는데? 오! 이것도 많이 들어왔네. 오! 야! 야! 이것도 많이 들어갔어. 아, 뭐? 야. 짧은 달. 약간 짧다. 오, 그래도. 오. 야. 자, 이제 이거. 야, 이거 뭐. 와, 자. 내가 해야 돼. 혼자 해야 돼. 일단은 여기다가 살려놔야 되니까.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와갖고 먹어야 돼. 야, 야 이거 뭐야. 보일래나? 어, 무거워. 이리 봐봐. 아. 고기를 놀라고. 와, 드디어 올해 통발 대박 났습니다. 너무 많이 잡혔어요. 와, 역시 집 앞에 통발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큰 건 갖고 맨날 났는데 가끔씩 오면 이제 집 앞에서 통발 나갖고 구경하기 시키겠다.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실험을 해야 돼요. 요번에는 닭사료로 하니까 닭사료가 좋은 것 같아요. 닭사료 났으니까 다음엔 또 다른 걸 닭감도 한번 놔볼까? 뭐 여러 가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면더면 홍구였습니다. 어, 춥긴 추워. 그래도 가진 물은 따뜻해. 어, 따뜻하다. 안 믿기시죠? 진짜요. 나오면 차가웠지만 따뜻해요. 그러니까 고기도 일로 오는 거예요.